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전체가 이제 1, 2, 3, 4, 4장이죠. 4장 가운데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 7개를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담대하게 된다.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게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여하튼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가운데 전진하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2장 3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좋은 군사로 다니면서 고난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군인이 자기 생활에 막 얽매이고 그렇게 하면 군인으로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군사로 모집한 주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 기회합니다. 아멘이죠. 요컨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고 우리를 모집한 천국의 군사, 천국의 대사, 천국의 장병으로 모집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군인 가면은 나라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천국 군사, 천국 군대로서 살면은 천국에서 다 책임지다. 아멘이죠. 뭐가 또 중요해요? 제대로 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안 받은 사람 군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2장 20절. 큰 집,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이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성결이 중요해요. 성결에 힘쓸 때, 정말로 귀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로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된다. 선하게 사용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뭐 이래서는 안 되고, 내게 성결치 못한 점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 십자가 보혈로 성결케 하고, 또, 늘 말씀으로 성결케 하고, 아멘, 찬양으로 성결케 하고, 그래서 성결한 그릇이 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리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 말씀은, 2장 24절 부분인데요. 주회종,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투지 말고 네? 누구하고 다투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유능승강이라겠던가요?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야단치는 것도 온유하게 야단친다. 그 온유함으로 징계를 훈계를 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주의종 사역을 하는 사람은 다투지 말고 다말 만인에게 온유하여 만원 아멘이죠. 다말 다투지 말고 만원 만인에게 모든 사람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 뭔가 야단칠 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중요 구절 다섯 번째 중요 구절은 3장 15절에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 아멘이죠. 그 중에서 특히 사복음서, 신약성경,
정말로 우리 선하게 최고의 선한 삶을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 사복음서 신약 성경이다.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로 넘어가 우리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써야 된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천국에 대해서요, 주의 종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리관이 믿었다 나뿐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날 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의한 일이 많은가, 그건요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뭔 말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을 치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고 달려가고 믿음 위에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좀 힘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고 의의 면류관 상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이러한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요 제가 이 교회 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근데 교회 일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질상대, 야, 나 때문에 너가 교회 일 하다가 너를 욕하고 너를 거스려 모든 나쁜 말 하면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때렸든지 뭐든지 말씀을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너 예수에 미쳤어? 그럼 그런 얘기 들어야 들을 정도가 돼야 의의 면류관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뒤로물 가지 말고 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의의 하나님 나라 이름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해 주신 축복이 있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참으로 선한 삶을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반드시 의의 면류관 영원한 그 최고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전진해야 될. 우리 주님께서도 늘 요한복음에 보면 잘 믿지 않는 사람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들 서로 영광을 취하고 땅의 영광을 헛된 영광을 취하고 그걸 위해서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영광은 거들떠 보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뭐예요? 영원하고 참되고 강력하고 그 면류관 천국의 상.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중요하는 말 좋아하는 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아멘이죠. 너희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 아멘이죠. 정말로 날 위의 것을 천국을 위해 살면서 보물을 쌓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보는 도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우신 의의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모두에게 주시리라. 자꾸 의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공연히 터무니없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낙심하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하면서 고난을 받고 욕먹고 핍박당할 때
그것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도 사랑하고 아멘이죠. 그런 가운데 아,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아, 너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그런 거 우리가 되고 그리고 반드시 천국의 상을 꿈꾸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볕들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고 전진하노라 빌립보서 2장이죠. 아 우리도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아, 정말 사도 바울도 훌륭해요. 이런 그 놀라운 말씀들을 한 걸 보면 참 그 아, 사도 바울 앞에 올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이제 사도 바울이 한계가 뭐냐면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서 그 노예 제도를 인정했고 남전 여비를 인정해서 교회에서 여자를 잠잠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기준이 잘 안 맞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2000년 전에 막 그 남녀 평등 주장하고 노예 해방 주장하고 막 그 민주주의 혁명 주장하면 아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장하면은 그리스도 복음이 뭐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랑 생명이 들어가면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이런 그 세상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게 예수님이 뭐 남녀 차별 없어요. 오히려 여자들한테 술 본 이교인한테 믿음이 큽니다. 잘 따라다닌 마리아한테도 너 좋은 편을 택했다. 여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남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책망을 그 절대 남녀 차별하신 것 없고 노예들 뭐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노예제도 인정하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권력 로마 권력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해사에게 가해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정교 분리를 딱 주장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완전하시고 훌륭하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의 얼매임 억눌림이 많이 없어지고 한량없는 영광과 자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